할렐루야! 2023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이 좀 시원찮고 또 중간에 좀 실수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끝마무리가 좋으면 훌륭한 인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올한해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순 없지만 한해 마지막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한해 끝마무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은 술은 뒤끝이 좋은 술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도 뒤끝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뒤끝이 좋은 사람이 되셔서 인생 마무리하실 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교훈을 책망을 교훈 삼아 처음 사랑으로란 표어로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이제 한해 끝자락에 왔는데 과연 지난 한해 동안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했는가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잘 마무리하여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아니, 처음 사랑보다 더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성령 충만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시기는 제3차 전도 여행 중인데, 이때가 주후 53년경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목회했다고 그랬으니, 56년에 떠났다는 계산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는데, 이 책망받는 시점이 짧게는 20년, 길게는 35년에서 40년 이후입니다. 한 교회가 개척하여 처음에 불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면, 어느 교회든지 정체나 이 퇴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때는 로마 황제,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주후 68년경에 죽었기 때문에 이미 로마의 대박해가 극심할 때였어요. 이런 이유로 에베소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정체가 일어났고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거세지자 자동 교회는 움츠려들고 뒷걸음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정체와 뒷걸음질에서 눈에 띄게 보이는 현상이 바로 성령 충만이 사라진 것이에요. 저는 오늘 20년, 30년, 40년, 50년 이상 되신 묵은 성도님들께 도전을 드립니다. 나는 과연 현재 내 신앙이 처음 믿을 때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묵은 성도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50년 이상 교회가 존재하면요, 교회가 한 지역에서 50년 이상 존재하면 이 전통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고 거기에 이 답습을 거듭한 묵은 신자들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은 신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전통적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 교회 초대 원로 목사님, 우리 조유성 목사님 때 일어났던 성령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70세 이상 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당대에 이런 성령 충만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눈으로 직접 지켜보았던 증인들입니다. 바로 그 불길을 다시 기도로 지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사도가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한 후에 배를 타고 소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에베소에서 와서 전도하다가 몇몇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아볼로에게 이미 성경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볼로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던 미숙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들을 보자마자 본문 2절 말씀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이들의 대답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대답했습니다. 다시 바울사도가 질문합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때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답했어요. 이것이 에베소 제자들의 한계였어요. 옛날 한 서당의 훈장님이 이 혀가 짧아서요. 바람풍자를 바담풍 이렇게 발음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훈장님이 바람풍자를 바담풍이라고 선창하자 제자들이 따라서 바담풍이라고 따라서 하니까 훈장님이 학생들을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놈들아 바담풍이 아니라 바담풍이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잘못된 지식을 가질 때 제자들은 그 한계를 넘질 못합니다. 에베소의 제자들도 아볼로 수준을 넘질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들에게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세례까지 가르치고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안수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본문 5절로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안수받은 열두 명이 에베소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된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가슴이 불같이 뜨거운 성령 충만한 성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 서문교회도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했던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런 영적 추억을 에베소 성도들이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꿈엔들 잊으리요. 저는 제가 처음 은혜 받았던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받았던 성령 충만의 역사를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제 고백입니다만은 그때 체험한 성령 충만의 힘으로 이제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부흥을 내년 2024년에 다시 불릴듯 일으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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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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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처음 사랑은 말씀 충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12명의 에베소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자 12명이 모두 방언과 예언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입니까? 사실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 사역은 그때부터 약 3년간 진행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 때 아니면 어떤 한순간 내가 성령 충만했다, 내가 어떤 은사를 체험했다고 흥분하는데 사실 이런 성령 충만과 방언과 은사들은 기간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충만이란 자체가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우리가 성령의 통제 아래 말하고 행동함을 말합니다. 성령의 지배가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분은 자신이 아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은사 받았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며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여러분, 한번 성령 충만,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을 다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아이가 그리 쉽게 크는가요? 또 잘 자라다가도 넘어지고 무릎도 깨지고 다치기도 하면서 큽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도 한번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고 했으니 거기에는 거의 유대인일 것입니다. 아마 안디옥 지역이기 때문에 개종한 헬라인도 몇몇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반발이 심했습니다.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할 수 없이 이들을 떠나 따로 구별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입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곳에서 약 2년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사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 헬라인 누구나 할 것 없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자양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자양분입니다. 영혼의 자양분을 잘 섭취해야 우리 영혼도 잘 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비타민C가 부족하면 무슨 질병이 생긴다고 배웠죠? 비타민C가 결핍했을 때 생기는 질병. 예, 다 잊어버렸죠. 괴혈병입니다. 괴혈병. 괴혈병은 과거 배를 타고 멀리 항해하던 선원들에게 많이 발생했는데 신선한 야채나 채소, 과일을 섭취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물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안 먹었다고 갑자기 괴혈병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비타민C를 섭취하지 않으면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괴혈병 초기에는
전신에 권태와 무력감, 식욕부진, 관절통, 피가 잘 멎지 않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괴혈병이에요. 이 외에 나선형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이 벌써 이게 건조해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피부 각질의 두꺼워짐, 상처 치유 지연, 전신 부종, 우울증, 신경장애, 심한 입마름, 안구 건조와 같은 증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괴혈병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철결핍성 빈혈에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비타민C 약을 팔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음식을 가려먹지 않고 골고루 섭취만 해도 거기 안에 충분한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서 굳이 비타민을 안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 의사 선생님들의 중론입니다. 그렇다고 드시는 비타민을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라는 거예요. 비타민C를 우리는 필수 비타민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몸속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강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영적 필수 영양소라서 외부에서 공급받지 않으면 영적 영양실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바울사도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 당시를 회상하며 이런 당부를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바울사도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친 두 가지 교리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이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입니다. 2년 동안 중점적으로 가르쳤던 복음의 진수는 회개와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을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회개와 믿음이라는 두 교리는 처음 믿을 때 갖는 첫 회개 혹은 구원 얻는 큰 회개나 처음 믿을 때 갖는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회개와 지속적인 굳건한 믿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어린아이나 초신자 누구나 할 것 없이 회개를 잃어버리면 뻔뻔해지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도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이런 회개와 믿음의 작용이 멈추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말씀 충만이란 다른 말로 회개와 믿음으로 충만한 것인데 이 말은 안중근 의사께서 하신 말씀 하루라도 독서를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처럼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루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믿음에 서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가시가 돋고 신앙의 이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바울사도의 처방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데, 본문에 보면 주님과 은혜의 말씀을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은혜의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을 든든히 믿음으로 세워 거룩한 가운데 천국을 유업으로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에 든든히 세우고 우리를 영원한 유업을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교회가 왜 무너지고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까? 서양교회가 왜 무너지고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까? 말세라서, 포스트 모던 사회라서, 종교 다원주의 사회라서, 아니면 말세에 사탄의 공격이 강력해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무너져서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기업을 이어받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천국의 유산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천국의 유산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후 보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믿을 때 가진 처음 사랑, 말씀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바울이 신신당부한 주는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제가 성탄절날 사랑은 최고 좋은 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 사랑을 가진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 바울사도의 말씀처럼 주고 또 주는 사역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식어지자 주는 사역도 시들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헌금도 드렸지만 이웃을 위해 얼마나 구제하고 도왔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전했는데, 주는 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이웃을 향해 지갑이 열리지만, 이것이 식으면 자동 마음도 닫히고 지갑도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여 이 열렸던 이웃을 향한 구제와 주는 사랑을 잘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요?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주는 걸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남에게 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며 지난 1년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충청도에 가면 되는 일도 없지만 안 되는 일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목표와 평가, 결산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목표도 없고 평가도 안 하면 뭐 잘된 것도 없지만 또 못된 것도 없는 그렇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2023년을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가 부탁한 말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능력의 종이 왜 눈물로 훈계했겠어요? 한번 얘기해서 얘기 잘 고분고분 잘 듣는데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가르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얘기해도 안 듣고 얘기해도 안 듣고 3년 동안 눈물로 호소하며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묵은 신자든 새 신자든 처음 성령 충만했던 그 뜨거움을 회복하시고 이제까지 읽고 들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회복하셔서 내년 대망의 2024년을 뜨거운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뜨거운 처음 사랑으로 이 대망의 24년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다사다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도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앞으로 말세지말이 더 어려워지겠다는 전망입니다. 미지의 세계 2024년도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가졌던 처음 사랑으로, 우리 대전 서문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으로,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넉넉하게 이웃을 향하여 지갑을 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2024년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실수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